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총파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의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네,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러니까 의사 집단의 장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난해 8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총파업에 들어가서 의료 시스템 타격을 꾀한 바가 있죠. 이번에는 금고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니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집단 이익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일반의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의사를 하려면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려면 가운을 먼저 내려놓고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월 22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논란과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까지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가 문제. 그리고 구해저 지구 시간에는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혹은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협이 정면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지금 의결해서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의료법 개정안 기본적으로 그 내용 그리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뭐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한 끝에 합의 처리한 것인데요. 네. 주된 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고시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병원에 신규 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논란이 된 것이 네. 소위 의사협회에서 의사 면허 박탈법이라 주장하는 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을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네.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모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만든 이유는 네.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나 뭐 등등 다른 범죄, 다른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이후 2년 동안은 이제 그 면허를 다시 활용할 수 없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입법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과잉 입법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다고 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과하다. 그러니까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하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네. 이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범죄로 국한돼 있었던 것이죠.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네. 2000년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의사 면허의 유지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떤 뭐 살인이라든가 성범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이 형을 살고 나오면 네. 그리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인체에 직접 손을 대는 게 의료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다른 전문 직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와서 이번에 20년 만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네. 형평을 맞추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지금 의협 측에서는 변호사와 의사는 직업의 어떤 성격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헌재의 판결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해석이 좀 있죠. 네. 예, 헌재 판결 이런 겁니다. 왜 의사는 면허 연구 취소가 없는데 왜 변호사는 연구 취소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질문에 네. 둘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네. 변호사는 이게 높은 도덕적인 규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연구 박탈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정한 거예요. 그 논리를 들어서 우리는 변호사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네. 거꾸로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상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것은 맞는 비교 방식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 형 집행 후 5년 그리고 집행 유예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만 면허죄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다른 그러니까 변호사나 다른 직군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서 그 형평을 맞추는 입법을 한 거지 네.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더 과한 가혹한 건 아니다. 제약을 가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의협도 완전하게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어떤 범죄 유형이나 내용에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유감인데요. 이제 의협이 물론 이제 모든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네. 관련 단체에 이 법안 내용을 보내고 그 의견을 받습니다. 이제 의협이 낸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 의견들이 의사 면허의 연구 박탈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직무상 어떤 과실치사상 이거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네. 그걸 다 받아서 입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의협 등의 주장을 다 받아서 네. 충분히 입법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다만 최근에 입법 과정에서 의협 관계자가 뭐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 반대만 하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뭐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협 관계자들이 이 법을 만약에 통과되면 접종을 거부하겠다,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네. 하면 내놓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인 투쟁을 하자는 것 밖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물론 의사 쪽 주장이긴 합니다만 지난 8월에 집단 그 진료 거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총파업이 있었고 그 당시는 의사 증원 문제 등등으로 정부 한 차례 거센 충돌이 있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보복 입법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이 타이밍이 왜 지금 이 시기냐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특혜를 좀 받아왔다. 네. 그거를 이제 20년 만에 다른 전문직과 네. 균형을 맞춘 것이죠. 그리고 왜 지금이냐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지금 지나면 그럼 의협은 찬성할 겁니까? 항상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피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무슨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의사 면허를 취소될 정도의 형을 받은 실제로 의료인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두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소수를 보호하려고 13만 명이 넘는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왜 의협이 앞장서서 하느냐. 참 답답합니다. 지금 네. 비슷한 면허 취소를 당한 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에서는 아무 예의 없지 않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의사협회만 나서서 반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느냐. 왜 유독 의사만 문제 삼냐 그러는데 다른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치과의사회, 한의사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위기거든요. 이게 왜 현재 의협의 집행부만 이런 문제를 거론들어서 마치 정말 의사들이 큰 무슨 문제 있는 집단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되풀이하는지 저는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개정안에 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요. 네, 그렇죠. 여야가 CCTV 설치를 둘러싸고 굉장히 오랜 토론을 해왔고요. 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야의 문제보다는 네, 네. 의원들의 생각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예, 상당한 부분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즉, CCTV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수술실 내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 보호, 그다음 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 설치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데 상당히 의견 조건을 받고요. 대신 네.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서 네. 수술실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하자. 아, 입구에. 네. 네. 그렇게 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하되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그 설치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좀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같이 처리하지 않았냐면 야당이 조금 더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 네. 입장들을 받아들여서 네. 우리가 처리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의사협회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대한의사협회 성정호 정책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여쭤보기 전에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대하 대변인은 총파업이 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뭐 두 분 다 답변은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우선 그 최대집 회장님 말씀은 그 법안 심사 소위를 이제 통과한 이후 직후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법안의 문제점이 좀 심각하고 그걸로 해서 의료계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의 어떤 표현이다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 법안의 흐름에 따라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표명할지는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지만 논의의 흐름에 따라서 총파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면 모든 어떤 의협 산하의 어떤 의사들은 다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동참을 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의사만 안 될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나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그 이 법안의 문제점을 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네.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종, 그리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도 있고 뭐 세무사법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 내용하고 이번에 의료법 개정하고도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모든 법으로 그것이 확대 해석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징역 말고 금고 네. 그럴 때는 그 기간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5년 이후에 그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나야 또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선고 유예기간 중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사법에는 선고 유예하고는 관련돼 있는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 전문 직종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면허 취소 후에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이중규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거는 의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만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다 반대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지금 어필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뭐 형이 끝나고도 5년 뒤에 취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조항에 대해서 예,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다른 직종도 예. 유사하던데요. 이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뭐 강력한 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냐하면 네. 의사들은 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어떤 본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기본 취지다. 그래서 의료법과 변호사법이라든가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완전히 판이한 것이에요. 판이한 것이고, 그다음에 법 그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선고 유예가 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 사법에서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유예에서의 어떤 기간 자체도 사실은 세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이 다 달라요. 면허 정지 기간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중 규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개정안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료 과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보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다른 것들은 좀 궁극적으로 그 형평성을 유지하자라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예, 그런 조항이 조금씩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 부분 자체에서는 의료 과실 치사상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또 의료 행위 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조항을 따지게 되면 의료 과실 치사상태가 상당히 축소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행위냐 아니냐라는 기준 자체가 의료기관 내에서 아니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모든 것이 의료행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개정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러도 뭐 성범죄를 성추행을 해도 어떤 의사 면허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보면 네. 사실은 국회 일방적인 법 통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국민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것이 악법으로 규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축소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초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어디까지 협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인가요? 지금 뭐 전면적인 부정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성범죄를 그 저지른 의료인,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다 받도록 돼 있고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직업적 박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 그 최근에 경찰청에서 이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마 이 자료를 보셨을 네.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 5년 동안 강력 범죄, 그냥 일반 범죄 아닙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 그런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가요 310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스스로 어떤 자정 작용이 있는 건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또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686건인데 여기서 강간 또 강제 추행이 600건이 넘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자율징계권을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그 분류에서 의사는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네.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뭐 다 의사 아닌가요? 예. 아, 의사 아닙니다. 아, 물론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예, 같은 의사라고 그, 아닙니다. 네네. 그는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인 면허 취소가 310명뿐이다라고 할 때는 네. 이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의사들의 어떤 숫자가 극히 극소수인데 왜 이렇게 의사들이 거기서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는 정의당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자료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지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프레임 씌우듯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질 강화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는 자질 강화를 위해서 의사 면허권의 어떤 자율 징계권을 저희들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는 정부예요. 그런 자율징계를 통해서 의사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 규범을 만들고 문제되는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고 그런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의사협회인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의사협회 자체적으로 이번에 면허관리원도 작년부터 계속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는 면허관리원을 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의사를 전체를 뭐 2,867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일부 예. 의원이 그쪽에서 정말 의사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반응할 거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네. 그럼 역으로 정말 그렇게 극소수라면 이렇게까지 반발할 이유가 있을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법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규정, 네. 법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네. 그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있다 손치더라도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심각하게 반대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폐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숫자가 많다 적다라고 해서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 없다로 해석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집 회장이요. 이 개정안이 네. 의결되면 백신 접종 그 의정 간의 협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특히 의사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동반자로서 역할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뒤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휴재 위주로만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고 해서 일선에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동반자로서 역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의사들이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 함께하는 두 분 만나보도록 하죠.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섭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백신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된다 혹은 내가 먼저 맞을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먼저 발단은 유승민 전 의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일단 네. 이제 오는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전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킬 때가 왔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시라. 그리고 2번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이 솔선수범해서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이 솔선수범에 먼저 맞지 그러시냐,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논란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먼저 접종하면 국민 불안이 싹 해소가 되는 건 맞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어른 먼저 맞아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맥락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백신 접종이 그 사람의 상태나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뭐 변이를 일으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가능할지 전혀 모르죠 아무도. 네. 네. 일반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맞았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맞았는데 다른 사람이 맞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 대통령은 좋은 거 맞고 일반 국민이 이상한 거 맞았다. 이래도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죠. 이 네.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논란을 키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65세 미만 이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효과성과 안전성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안전성은 입증이 됐고 다만 65세 이상의 실험군이 적어서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실험군이 적어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전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맞았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65세 이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국민 쇼를 한번 하는 것이 그냥 다 끝날 문제인 것인가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다른 영국에서 가장 먼저 네. 백신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 90세가 넘었었나요? 영국 할머님이 가장 먼저 맞았고 또 이제
각국에서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1호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일찍 맞았죠. 맞았죠. 10호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이 국가마다 이제 이 백신의 길을 여는 문을 여는 방법이 다 다른데 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네. 그 백신이 그 사회에서 작동을 하려면 그 백신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는 높은 이제 수용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까지 정쟁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우리 사회가 지켜가고 있는 방역의 어떤 원리들을 깨뜨릴 수 있는 논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냐 미국은행 먼저 맞았냐 하면 미국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자체에 이제 실패한 국가였고 네.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마스크 써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상태에서의 어떤 저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이 좀 다르다. 네. 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차 접종 대상자들의 94%가 백신을 맞겠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등등. 사실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불신은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임상 실험의 대상이 작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우려가 있는 네. 것이 사실이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있죠. 네. 예,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고될 만한 어떤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특기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오히려 왜 지금 이 가짜 쟁점을 만들어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그냥 방역 준수하고 백신 있으면 맞을게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뭔가 혼란을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청와대도 1호 접종과 관련해서 국민적 불신이 생기면 언제라도 가장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늘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해왔던 얘기지만 정경본부장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해왔는데 네, 네. 질병청과 질본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그게 유효한 상태다. 그래서 65세 미만을 1차 접종 대상자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지금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겠다는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질본의 방침을 질병청과 질본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참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가 백신 1호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정은경 총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일단 뭐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장 큰 쟁점이 65세 이상인데 안철수 대표는 62년생 만 58세입니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원래 그 맞아도 효과성이 입증된 나이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만 65세 이상을 훌쩍 넘는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53년생 만 68세라든지 네. 뭐 그랬다면은 뭐 도전 자체가 이 메시지 네.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데 65세 미만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논란의 어떤 그 쟁점을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네. 젊어서 그렇죠. 네, 비교적 네. 네,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나이대입니다. 네. 그 지금 뭐 신동근 최고위원도 그렇고 정치 공세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에서는 불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다 맞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해당 네, 그러니까 당시 12월 2일 네. 네. 맞아야 하기 네.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았고 그리고 화이자를 맞았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시 당선인은 이제 모더나 앤서니 파우치도 모더나 그리고 지금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 얀센을 맞았는데 얀센을 맞은 이유가 네.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근데 얀센을 맞은 이유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서요. 다른 네. 백신이 20%인데 네네. 얀센의 백신은 50%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대통령은 얀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각 국가별로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특이점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먼저 맞았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백신이 불신이다. 백신이 가능성이 없다. 뭐 물백신이다. 네, 이런 네. 얘기까지 전개되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물백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가짜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백신 얘기가 나왔습니까?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있는데요. 이제 물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고령자에게는 식용수 성분에 효과가 없는 물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효과가 뛰어난 백신을 접종하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경로에 따라서 그대로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가짜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뉴스가 흥하는 가장 네. 큰 토양이 뭐냐면 불안과 혐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증을 자극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 노인에 대한 어떤 배제나 이런 혐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은폐하고 있다. 뭐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백신을 투약하는 등 비밀리에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제 맥락 그 가짜 뉴스들 퍼지고 있는. 근데 전혀 뭐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김한 기자가 또 가짜뉴스 전문가예요. 네. 가짜뉴스 탐사. 우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탐사 기자로서 네. 100포인트 이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저는 믿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있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검찰 인사. 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의를 표명했지만 오늘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하죠.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고 오늘 결국은 휴가를 끝낸 신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이름했다. 네. 상황이 일단락이 된 겁니까? 보통 이제 봉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네네. 뭐 제가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백브리핑한 내용들이랑 자세하게 보고 왔는데요. 네. 일단 청와대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락이다. 일단락 끝난 거다. 더 이상 논란 없다. 예, 네. 했고요. 물론 뭐 과정에서 여러 상처들이 남았고 이 상처들이 뭐 누가 먼저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는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일단 지 며칠을 이제 뒤흔들었던 신현주 민정수석이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상황 자체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봉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제 박범계 장관하고 신현주 수석 간의 어떤 갈등 인사 과정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주말 사이에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문 대통령까지 패싱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정식 결재를 받지 않았고 일단 발표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썼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헤드라인이 그런 게 나왔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다. 박범계 장관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편가르기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이 첫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해서 대변한다. 뭐 네. 법무부 쪽과 또는 청와대 쪽과 각이 섰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을 패스했다 아니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스했다 아니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패싱하고 올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차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절차에, 네. 절차에 넘어갔다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마지막에 나왔었던 것이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나는 동력을 잃었다. 박범계 장관 다시 보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 되니까 갑자기 1임 됐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이제 뉴스가 이제 9시 이후 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이름하고 끝나버렸는데 네. 사실 이 의혹이 청와대는 계속해서 실종일관 부인을 해왔었던 부분인 것이고 네. 다만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사의 표명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갈등이 대통령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삼고 초려를 해서 데려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2012년 2017년 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개혁 단장 또는 법률개혁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신임은 서로 두터우는데 분명히 네.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갈등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렵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추측만 남은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검찰 인사할 때 또 이견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하나 절차상 문제는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만약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견에 대한 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불신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네. 계속 갈등을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네. 뭐 그런, 네. 청와대 차원에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건 팩트로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견이 네.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배제됐다라는 게 이제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던 배경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배제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인이 양쪽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배제를 했으면 결국에 이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결재가 나야지 가능한데 우리 인사권자에게 통상적으로 네. 그 인사안을 올리는 사람이 이제 민정수석인데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넘어온 인사안을.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배제가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박범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거냐 아니면 뭐 전자결재를 네. 올린 거냐 네. 뭐 이 배제 방식의 문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관련해서 네 오늘 전체 회의 출석해서 어쨌든 그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그 대화가 있었죠. 김용민 의원하고 박범계 네. 장관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박 장관은 자기 머릿속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조차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첫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난 여러 보도들은 이제 플레이다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언론 플레이가 네.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 네.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야당과 이른바 이제 친검 언론들이 동원돼 합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른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민정수석이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지금도 이제 그 여당 쪽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해버리면 뭔가 그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뭔가 고립되고 네. 신현수 수석을 처음에 기용했던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상실되는 이런 형태의 좀 약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프레임이 맞나 보다 이런 이제 좀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좀 문답이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답 뭐 전반적으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내용들. 네.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좀 생각해보면은 여전히 참 검찰 얘기만 나오면은 싸우고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면 만약에 사인이 맞는다라고 치면 어쨌든 박범계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서 어떠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을지 조율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라든지 불편한 시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라고 진심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작게라도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언론은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처나 어떤 해당 발령 있기 전에 인사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할 수 있는데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민들께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노력하겠다. 이 메시지가 가장 부각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간단하게 내놨어요. 뭐 대통령의 네. 의중을 뭐 없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그렇게 발표한 일은 없다라는 네. 답변을 했죠. 그나저나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네. 한데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문자 내용 네. 신수석이 주변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대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박범계 장관하고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네. 뭐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이제 사감이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 그 사이에서 점에서 우리가 네. 이제 민정수석 부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거든요. 대통령의 뭐, 그렇죠. 예, 비서인데 대통령의 대리인 비서, 네. 비서가 이제 그렇게까지 국무위원에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신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보도가 나온 맥락대로 살펴보면 그만큼 이제 신수석이 물러날 뜻이 강하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였는데 결국 오늘 이제 증명이 됐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다시 이제 붙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리더십에 의존해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자꾸 국민들 눈에는 검찰 개혁하면 법무부랑 검찰이랑 뭔가 싸우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양상으로 비춰지는데 이번 사태의 수습, 뭐 봉합, 해결 뭐 어떻게 표현을 하던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직접 풀리지 않고 자꾸 이제 잡음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단적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대통령에 대해 어떤 발언이 나온 건 없어요. 오늘은 이제 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보회에서 언급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니까 봉합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 일단 대충 일단 좀 덮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갈등의 요소는 항상 그 있을 것 같아요. 요소 그러니까 지점 이 부분에 지점마다. 대해서 네. 평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인가 따져보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임이 됐어요. 유지했죠. 네. 그러니까 유임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검찰총장이나 7월 정기 인사가 오기 전까지는
큰 갈등은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의 거치고 하나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네, 복귀. 또 하나는 대검 이제 간부들의 교체였는데 지금 보면 하나하나씩 주고받은 모양새가 됐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이제 현업에 복귀하지 않았고 대검 이제 간부들도 그대로 남았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 그러니까 최근 지난주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불쾌감을 민주당에서 네.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개별 수사들을 놓고 또 이제 갈등이 드러날 여지는 좀 여지는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3부에서 조혜진 의원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을 해주는 인간지능 아날로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니고요. 인간지능. 우리는 기계보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찾아주는 뉴스를 선택해봤어요. 오늘부터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최영진 씨의 별명을 별명이요? 별명을 주말 내내 또 막 생각을 했나 봐요. 예, 예. 그러다가 검색 형진. 아, 검색 형진. 네, 아, 검색 기대했는데 별로네요. 별로죠. 그러니까 주말 내내 그 해봤자 뭐하냐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검색 엔진 아니고 검색 형진. 일단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네.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네.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아 스스로 한번 검색 형진이 뭡니까? 하다 안 돼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점이 예, 예. 좋습니다. 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 주는 인간 지능 코너입니다. 아, 오늘은 일본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까지 부를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시간 없다고 작가님이 다 잘라버렸고요. 아, 그랬어요? 일단 다케시마는 독도의 그 일본식 명칭입니다. 그렇죠. 시마네 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네. 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2005년에 16년 전에 예.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엉뚱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일본 역사 옛날 자료를 다 들여다봐도 독도는 한국당, 대한민국당 한국당이죠. 네, 인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1905년에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네.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고지도, 그러니까 옛 지도죠. 네네. 약 200여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간에서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제작한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국경선 안에 독도가 있어요. 네. 저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또 1908년 제작된 주고쿠 지방, 1925년 일본교통 분연지도, 1938년 시마네현 지도 등을 보면 독도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제작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의 포인트는 민간에서 만든 지도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정부에서 만든 건데도 예, 예. 네, 스스로 엉뚱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 계속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엄청난 그렇죠. 돈을 들여가면서 로비도 하고 있고 예. 결국 오늘도 다케시마 날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6회째고 네. 일본 정부는 사실은 초반에만 해도
이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인사를 그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네. 2013년부터는 매년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있고 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들어선 후 올해 첫 행사에도 역시 정부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네. 이번에 참석한 인사는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와다 요시아키 정무관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차관급이고 네.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민 2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예년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 인원이 참석을 한 겁니다. 네. 예. 네, 처음에는 그냥 민감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판을 그렇죠. 키우는 거군요. 2013년부터. 네. 예. 의도가 분명하게 읽히는 대목인데 이 다케시마의 날 뭐 대체 뭘 합니까? 아, 이날?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 영상들을 막 찾아봤는데 네. 일단 그 한국인 촬영팀이 간 겁니다. 다케시마 날에. 지난해 영상인데 네. 너 한국인이야? 꺼져.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해요. 그래요? 예, 정부 행사 같지 않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고 행사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신만의 현 지사라든지 정부에서 초청된 인사들이 결의를 다집니다. 연설을 하면서. 네.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러면서 결의를 다지고 네.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건 여자 중학생이 발표를 해요. 네. 강단에 나가서 네.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러면서 막 주장을 하는데 연설이 끝나고 우리 취재진이 독도가 일본 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 그렇게 배워왔다. 이렇게 주장을. 뭐 학생들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 독도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기념 행사 뭐 이런 것보다는 한마디로 일종의 집회장이네요. 그렇죠. 네, 공식화된 집회장인 것 같네요. 예, 내용이. 예.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오늘 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굉장히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렇죠. 네,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당연히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네. 근데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건 안타까운 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네. 저도 뭐 지난해나 그 2년 전에 영상을 보면 한국 시위대와 일본 시위대가 막 싸워요. 경찰이 출동해서 많죠. 말리기도 하고 네. 일본에서도 우익 단체가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익 단체들은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건지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가운데 관방장관 정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인데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독도는 또 일본 땅이다 억지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네요. 뭐 억지 주장이야 뭐 네.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두려운 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의한 대외 발신과 더불어서 국내 전문가의 해외 파견 또 해외 언론인 일본 초빙 영어와 프랑스어 등 11개 언어로 다케시마 관련 동영상과 그 팸플릿 작성 배포 발신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는 여기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뭐 우리 외교부는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소마 총괄 공사인데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지 한 20분 만에 네. 굳은 표정으로 나갔고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독도 문제를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뭔가 좀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그렇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수십 년째 일본은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무더기로 좀 승인하는가 하면 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끊임없이 옛 지도 등을 토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좀 논의하자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그 사법재판소로 가려면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네. 우리 정부는 왜 명백히 우리 땅인데 네. 왜 저기 굳이 가냐 고유 영토다 이유 때문에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참고로 독도의 날은 10월 25일 맞습니다. 입니다. 예, 예. 네. 아, 끝났나요? 네. 예. 굉장히 아쉬워하는 예. 굉장히 빠르게 예. 끝나네요. 검색 엔진, 검색 형신. 네, 오늘 저기 인공지능 아니고 인간지능 굉장히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색 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오늘은 야당 편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이슈가 많은데 먼저 축하드릴 일이 생겼네요. 아, 네, 의원님이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해 작년에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최우수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예. 무려 상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얼마나 이게 횟수 위주입니까? 아니면 빌린 건수 위주입니까? 사소한 게 궁금해서. 저는 횟수입니다. 횟수요? 예, 네. 횟수입니다. 주로 어떤 책을 빌리셨나요? 책보다도 이제 국회 도서관에 거의 매일 가가지고 네. 자료도 보고 또 우리 저 상임위 활동 그 저 회의 준비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한 것이 아마 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의원실 시끄러워서 그냥 도서관 가신 건 아니고요. 좀 도서관에 가면 좋은 게 많습니다.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예, 저도 1년에 예. 한 두 차례는 갑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예, 이슈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고요. 개정안이.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의사협회는 굉장히 좀 반발이 센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이게 무리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우리 다른 자격증들도 저기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은 자격 박탈하는 것들이 많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는 그 기본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조금 그 징벌이 좀 강하다. 그래서 조정하려고 우리 복지위 의원님들이 소위에서 좀 토론을 했는데 네. 여당의 의견이 워낙 강경해서 당초 안대로 그렇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형평성을 맞추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 처벌의 예. 어떤 수위가 조금 그 야당이 주장했던 예. 것보다 높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저 소위의 네. 복지위 저희 당 소속 소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취지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늘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이 방역 일선에서 거의 뭐 매일 전투를 치르다시피 하던 상황에 정부가 공공 의대를 밀어붙여 가지고 굉장히 좀 큰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접종하고 그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를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될 이 시점인데 또 한 번 의료진들의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또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이 법을 추진했어야 되는가. 시기의 문제. 네. 지금 당장 의협에서는 총파업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취지에는 공감하는 그 국민 여론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급한 이 시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이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자들과 예.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하필 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예.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예. 안 간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 그 맥락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의사들은 항상 뭐만 시도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아니 왜 지금이냐 왜 이 시기냐 예. 항상 같은 논리로 여당을 비판한다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자면은 네. 이번에 문제됐던 거는 지난번 그 코로나 초기에 공공의대 설립 밀어붙였던 것도 그렇고 그때는 의료진이 정말 헌신적으로 막 그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까지 나올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방역 초기에 일선에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도 딱 시기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이 시기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동요하게 만드는 거,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는 정부가 좀 나중에 지난번에 그 코로나 초기 그 공공의대 설립도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또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백신 1호 접종 대상자를 두고요.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셉니다. 아, 유승민 예. 전 의원이 운을 떼었는데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예. 맞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대통령께서도 그 언급하셨던 부분이죠. 지난번 연초에 기자회견할 때 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그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맞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네네.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이 그 사실은 백신을 내가 먼저 맞겠다. 그 좋은 거니까 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맞고 싶다 하는 이 그 흐름보다도 맞긴 맞아야 되겠는데 이건 내가 먼저 맞기엔 좀 찝찝하다. 이 기류가 상당히 또 강한 시기 같거든요. 상황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그렇게 기피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모범을 한번 보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전에 영국에서 처음 접종할 때 제가 알기로는 90이 넘으셨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그 고령에 네. 불안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백신을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 언급을 했고 지금 안전성에 예. 대해서 여전히 좀 가라앉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여론 보도를 보면은 네. 백신을 맞고 싶다고 하는 여론이 한 70% 되는데 네. 그 반면에 또 부작용에 대한 그 염려가 있다라고 한 여론도 한 70% 되거든요. 그에 예, 대해서 네, 백신을 네. 아예 기피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백신 맞아서 무슨 문제 생기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먼저 맞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당장 맞겠다 아니면 나중에 맞겠다 그 여론조사마다 조금 수치가 다르긴 한데 최근에 예. 나온 이제 보도를 보면은 1차적으로 맞는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 그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은 예. 뭐 90% 이상 맞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예.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예.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치권에서 오히려 안전성에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이제 걱정은 뭐 저 만반에 이 대비를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예, 그 걱정이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늘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혼란을 부추겼거든요. 처음에 백신이 빨리 그 확보가 안 되느냐고 그랬을 때 정부가 안전성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맞는 걸 파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 확보를 서둘러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근래에는 또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말이 맞나 네. 진실이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네.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만반에 대비를 하도록 또 조언도 하고 고언도 하고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니까요. 네.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뭐 네네. 여론을 선동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예. 저희들이 뉴스 로우킥 시간에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예. 신현수 민정수석 예. 휴가 끝에 다시 정상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상황을. 예, 말씀하신 대로 사태가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거의 이제 마음을 접고 그만두는 것으로 정리를 한 상황으로 밖으로 비쳤는데 네.
대통령께 그 죄를 일임하겠다고 한 거는 다시 복귀해서 일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사의를 만료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한 측면. 네. 그리고 뭐 그 근무 저기 출근 거부에 가까운 그런 이제 휴가 가는 거. 네. 그리고 박군기 장관하고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마음이 떠났다라고 보여졌는데 네. 다시 복귀해서 일하겠다고 하기까지는 뭐 여러 안팎에 참 그 부담이 많이 가중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성은 적지만은 대통령과 입장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입장 조율이 됐다. 예, 신수석의 입지를 대통령께서 확보해주고 그 입장을 존중해주고 또 신수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조언이나 직언, 고언 이런 걸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을 가능성도 저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은 네.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지금 예. 계속 나경원, 오세훈 후보, 오신환, 조윤희 후보 계속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약간 답정너처럼 항상 예. 이제 나경원, 오세훈 후보들이 좋은 예. 점수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토론회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도전자 위치에 있는 오신환 또 그 우리 저기 조원희 후보 네. 조원희 후보도 네네. 특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오신환 후보는 젊고 활력 있고 또 참신하고 진취적이고 네. 그리고 조원희 후보도 행정 경험,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록도 있고 콘텐츠도 풍부하고 그리고 야무진 측면도 있고 그런데 네. 워낙 이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이 두 분이 많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조금 잘하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판을 엎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강력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아직 좀 위협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도 이 간단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나름대로 잔전 수전 많이 겪었고 네. 내공도 또 간단치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도전하신 분들이 더 분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냥 어떤 인지도나 인기도 이런 걸로만 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인기, 인지도도 그냥 그 공짜로 쌓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지난 세월 동안에 이 두 분이 늘 또 그 꽃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움 겪으면서 다져진 내공도 또 있기 때문에 네. 도전하신 분들이 뭔가 강력한 걸 보여주셔야 이 판이 좀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예요. 예비 후보, 예.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와 이현주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일단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제 판세 분석을 보면은 네. 박형진 후보가 일강 체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구도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그런 이 단일화 같은 것도 하나의 이 변수나 이벤트가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역시 그것도 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후보의 이 여론 지지율이 합쳐지고 거기다 시너지까지 생겨야 네. 일관 구도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떤 변화가 시도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어찌됐든 예. 간에. 네. 예, 예. 뭐 혹시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민식 이현주 후보?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그 동안에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흔히 말한 저희 특밭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선거에서 거의 뭐 괴멸적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내년 그 대선 또 그 이후에 이 미래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희 당 전체가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잘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무엇보다도 그 좋은 성과가
있도록 간절히 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질문은 박민식, 이현주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아, 그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서로 우열이 좀 있었는데 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또 그도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뒤에 있던 분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네. 단일화 결과도 조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읽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늘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 가격 역대 최고인 6,500만 원을 넘었습니까? 네, 뭐 한때 거의 6,600만 원 정도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혹시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떨었어요?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전날 기준으로 보면 한 7, 8%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 대형 거래소 중에 업비트라고 있는데 네. 거기 기준으로 보면 오전 9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거길 기준으로 해서 그날 등락률을 계산하는데 네. 한 지금 현재 5.4% 정도 떨어지고 있어서 네. 6,20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200만 안팎. 주말 사이에는 어쨌든 최고 6,500까지 네, 넘어섰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유명인이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고 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도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 원을 벌면 이게 내년부터죠. 150만 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네, 이거는 맞고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일단 기념비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어요. 네,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 애플,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MS, 아마존, 알파벳, 이거 구글인데요. 네. 이거 등에 이은 6위 지위에 올랐습니다. 6위. 네. 이 정도로 뜨거워서 그런가 세금 뉴스가 지금 오늘 네.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사실 이 세금 뉴스는요. 뉴스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그런 게 이게 없던 법이 뭐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아니에요. 네. 원래 내는 네.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국무회의 통과한 것도 이미 옛날에 통과했고 옛날이라고 그렇고 지난달에 네.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상황인데 갑자기 왜 세금 얘기가 나왔을까를 보면 제 느낌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기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떤 주제가 핫하면 네. 그 주제를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다 쏟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워낙 핫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세금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제조명 됐다. 네, 맞습니다. 제조명. 제조명.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득세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비트코인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거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세금이 없습니다. 관련된 세금이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투자할 때마다 얼마씩 내는데? 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세금이 아니라요. 그냥 수수료입니다. 아, 수수료고. 그러니까 그 네. 거래소. 네, 네. 업비트라는 사기업한테 주는 수수료고요. 세금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대주주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10억 가진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사고 팔 때마다 지금은 0.25%씩 코스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건 거래세예요. 거래세. 네. 네. 주식을 이렇게 거래세를 내는데 네. 이 거래세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활활 타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무려 네, 8조 7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세금이 네, 지난해 거래세로 증권 거래세로 세금만요. 네, 2019년에 비교해서 네. 그거 이게 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우리가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재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세수가 안 거치는데 네. 이 증권 거래세도 이렇게 많이 거쳤고 이 코인도 사실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는데 이 세금을 앞으로 이제 내야 되게 되면 이게 약간 세수에도 약간 굉장히 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2차 재난 지원금이 7조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거 지금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 원이 넘네요. 다 배우시는 수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세금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 불만을 갖기가 사실 애매한 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이제 그건 과세, 당연한 논리잖아요. 네, 기본 원칙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일본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일단 세율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매나 뭐 양도를 통해서 얻은 소득의 20% 더하기 지방세 2%여서 22%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까먹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돈을 벌었다. 그럼 거기서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주식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역시나 22% 세금을 냅니다. 근데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그냥 면세예요. 비과세를 네. 해줘요. 아,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도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국내 주식은 올해가 아니라 2023년부터 이제 매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투자 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의 경우에는 네, 네. 2023년부터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크다 이런 거군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어요. 네. 왜 국내 주식을 5천만 원 주면서 코인은 250만 원밖에 안 해주느냐. 차별하느냐. 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그 논리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저도 코인 투자한 사람이지만 국내 네. 주식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국내 기업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그렇죠. 돌게 하는 효과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고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코인도 이제 취급하는 거고 다만 문제되는 논리가 뭐냐면 이게 사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와서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방치하고 있다가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세금만 가져가느냐 돈 될 때 되니까 세금만 가져가려 하느냐 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만은 일단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네. 보기에도 어쨌든 세금을 내는 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는 거잖아요. 납세 의무를 지는 게 그럼 투자자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이제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찌됐든 어떤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건가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네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관련법이 좀 제정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막 가격 오르면서 관련법이라고는 좀 그렇고 특정 금융 거래 뭐 특금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하는 특정 네. 금융 거래 정보와 관련된 무슨 법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서야 해서 3월에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 무방비 상태라서 쉽게 말해서 거래소를 그냥 제가 통신 판매 사업자 신고를 내가지고 저기 강남구청에 가서 네네네. 5만 원 내고 신고하면은 제가 거래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를 제가 법인 계좌, 벌집 계좌라고 부르는데 네네. 거기로 이제 돈을 받았다. 내가 비트코인을 사줄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먹고 튀어도 어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다음 날 막 갔더니 문 닫아 있고. 지금도 네,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네, 방치돼 네, 있었던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이게 그나마 이제 그 특급법에 따라서 이게 법안으로 좀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거든요. 이제는 만약에 정부의 네. 이제 이른바 허가를 인가를 받지 않으면 네. 거래소 영업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약간 이렇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인 게 사실 여기 코인 시장에서 가격 조작, 네. 주가 조작이죠. 네네. 이거 주식시장에서 하면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건드릴 그 법이 없어요. 근거법이. 코인은. 네. 이 이제 뭐 제도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내년부터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 관심을 맞아요. 갖기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요즘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 기사를 읽고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변동성이 오늘 100원이었던 게 예를 들어 내일 만 원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지금 변동성이 큰 게 문제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주류 자산으로 편입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주류 자산에 편입할 때 하나에게 장애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잦아들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높아지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유명인이 한마디 하면 약간 좀 춤을 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뭐
달기냐 달걀이냐 먼저냐라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관 큰 돈이 들어오면 네. 변동성은 좀 이렇게 잦아들 거고 네. 근데 변동성이 잦아들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될 거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맞물린 관계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그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맞고요. 제가 이 시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건데 네. 네.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가 입장을 바꿨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비싸다라고 얘기했다. 트윗에다가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뭐 살짝 좀 오르는 거, 심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시기로. 이게 사실 이게 좀 약간 번역이 좀 약간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네, 이게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서 이게 다 벌어진 네네. 일인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피터 시프라는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있어요. 금옹호론자.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태깅한다 그러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네. 얘기했어요. 이제 비판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약간의 설전처럼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한 게 그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뭐 이 돈은 단순히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데이터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돈은 데이터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네. 비트코인이 뭐 비싸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피터 시프의 논리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비싸 보인다고들 해. 하하하. 네. 라고 한 거예요. 약간 농담식으로. 네, 맞아요. 이게 영어가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and 이더리움 is so high.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네, 네. 영어 표현이 뭐냐면 that's sad. 그렇다고들 하대. 아. 비트코인 and 이더리움 so seems so high. LOL. 하하하 이렇게 붙인 거예요. Seems high라고 했군요. 네, 이게 약간 비꼰 표현이라서 네네,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맞아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 트윗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네. 가격이 해외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더 올랐어요. 네네.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좀 기사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뉘앙스가 엄청난 그 영향이 있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간에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도지코인 가격도 급등락하고 주식시장에서 뭐 이상한 그 주식이 약간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네. 이게 사실이라서 요 최근에는 무슨 팬덤 이코노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간 유명인들 말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어쨌든 주의하셔야 된다. 위험이 더 커지죠. 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도 보도 한번 했는데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차를 뭐 테슬라든 뭐든 하여튼 차를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며요. In the near future였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뭐 생각해 볼 만해. 뭐 약간 이런 네, 뉘앙스. 네, 맞아요. 네. 근데 마치 그 비트코인 되면 차 살 수 있는 거야. 것처럼 네.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고랑 기자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저는 항상 주변 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적금을 비트코인 투자해라. 적금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금 들 때 매달 30만 원씩 적금 들잖아요. 네네. 적금 해서는 지금은 그 이자가 너무 네, 작아서요. 네. 30만 원치 비트코인을 사라. 그게 100만 원이 올랐든 100만 원이 떨어졌든 그냥 매달 사라. 네. 저도 사실 그 월급 나오면 사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렇게 네.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까? 2018년 이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근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면은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플러스예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엄청 플러스죠. 엄청 플러스입니까? 네네. 아 그랬군요. 네. 그 얘기를 왜 저번에 만났을 때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조금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 네, 고란 기자 저 비트코인 사서요. 많이 올랐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고란 기자와 함께 이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오늘 비트코인과 좀 달리 네. 시장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초반 출발은 되게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기업이 신고가를 냈는데 주말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장중에 중국의 그 금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단기 금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또 리스크가 또 불거지면서 오후장이 이제 급격히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요즘에 계속 연기금이 좀 매도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오늘도 무려 그러니까 3,500억에 달하는 대량 좀 순매도를 하면서 네, 더 커졌네요. 좀 그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마저도 오늘 좀 매도를 좀 거세게 하면서 개인들이 물론 좀 받아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를 좀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오늘 좀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한 2에서 3%씩 급락을 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체력이 조금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요즘에 이제 금리가 계속 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오늘 어쨌든 국내 증시에도 좀 악재로 계속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도 연기금이 후반 와서 뭐 하루에 2,000 정도 해서 계속 연기금이 내다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은 3,500억이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좀 뭐 회의를 통해서 약간 좀 규정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좀 없는 상태라 규정으로 따르면 아마 계속해서 그러니까 증시가 진짜 폭락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계속 좀 하루에 최소 1,000억 이상 단위로 매도가 되는. 나온다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어디를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좀 짧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약간 큰 흐름을 본다면 지금 좋은 기업들 중에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LG그룹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그룹이 이번에 뭐 스마트폰 사업을 좀 이제 철수를 할 텐데 네. 그 대신 선택한 게 이제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나라는 세계 3위 그 부품사랑 이제 같이 합작회사도 설립을 하고 또 LG 이노텍이나 LG전자가 이미 전기차 모터라든가 부품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그룹의 차세대 지금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쪽으로 좀 방점을 찍어놓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접근하기는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LG그룹이 뭔가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아마 LG그룹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구해줘 지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쓰레기센터의 이동학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가 좀 자주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의류 폐기물. 네. 네. 네, 저도 어제 옷 한 벌을 버렸는데 오래된 옷이에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아, 실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요, 이 의류 폐기물이요? 네, 매년 한 6천만 톤 정도 넘게 만들어지는데, 네. 이 중에서 70% 정도가 그냥 폐기물로 가버립니다. 6천만 톤이 매년? 예. 버려지는데 70%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아, 그래요? 가는데요.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네. 70%는 그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입고 버려지는 옷이 그만큼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그냥 이제 옷을 너무나 자주 바꿔주잖아요. 자주 바꿔 입고 네. 또 새로 사고 또 금방 유행에 버려지게 되면 다시 옷을 또 새롭게 입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너무 패턴이 빨라져서 그만큼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네. 옷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또 좀 헷갈린다. 왜냐하면 이제 옷의 상태가 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의류 수거함이 배치돼 있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네네. 될까요? 네. 이게요. 본인 입장에서 보실 때
아, 이건 내가 다시 입을 수 있겠다. 혹은 누군가에게 친한 사람에게 줬을 때 이걸 다시 입을 수 있는 수준의 옷이다. 네. 라고 판단이 들면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예. 네. 예. 그런데 찢어지거나, 이게 뭐 단추가 막 다 떨어지거나, 이런 뭐 무슨 염색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종량제 봉투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네.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게 맞습니다. 네. 종량제 봉투에 넣을 때는 아무도 이 옷을 입지 않을 거야. 입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예, 예, 다 예. 이제 쓰레기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더 입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의료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의료 수거함에 넣는 이유는요. 네. 그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약간의 수선만 거치거나 드라이클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통은 개발도상 국가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톤, 킬로그램 이렇게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가격을 받고 그거를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 이를테면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국민들이 세컨핸드 샵에서 굉장히 물건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옷을 사거든요. 네. 거기에서 한 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의류 그 이제 수거함에 옷을 넣을 때는 아 네. 누군가는 내가 이제 뭐 기부한다라는 느낌, 뭐 멀쩡한 옷인데 네. 누군가가 입을 수 있겠지 기부한다는 느낌으로 옷을 집어 넣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수입을 가져가더라. 네. 과연 누가 수거를 해가는지 누가 일종의 수출업자가 되는 건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설명이 네네네. 가능할까요? 네.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자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가격을 쳐주고 중고 이거를 받는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냥 중고 거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요즘 생겨난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네. 이런 데를 이용하면 조금 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결국 자기 마음을 떠난 물건들은 대부분 폐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잘 분리를 해서 잘 버려주시면 그것이 제2, 제3의 생명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수출업체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출업체에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거쳐지는 A급, 예를 들면 상위 한 10% 정도는 네. 국내의 구제시장으로 이게 유통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B급 약 한 70% 정도는 뭐 중국이라든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한 20% 남는 건 이건 도저히 수거함에 있었다 하더라도 네. 거기 그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옷이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싶은 것들은 다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까? 요즘 그 약간 네. 저가에 또 유행은 또 네. 계속 바뀌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런 옷들이 많이 이제 양산되는 상황인데 네. 의류 폐기물 발생 양이 뭐 네. 어느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확 늘었습니까? 어떤가요? 추이가? 어떤 연도라기보다 이것이 그냥 매년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브랜드 자체가 워낙 이제 패스트 패션을 넘어서 아예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란 말까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하루에 수십 벌의 그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연간 버려지는 폐기물의 그 이 양으로만 따져도 몇억 벌, 8억 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버려지는 게요. 8억 그리고 네. 예, 새로 신제품이 나오면 이게 여기에서 재고품이 반드시 남아요. 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도 이걸 다 팔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시 국내에 이제 다른 아울렛 매장 이런 데서 팔리다가도 결국 또 안 팔리게 돼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이 사이클이 너무나 빨리 돌고 있는 거죠. 매년 매주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의류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미 떠올랐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그만큼 폐기물이 되는 이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건데 네. 유행이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폐기물에 나오는 양 자체가 매일매일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거는 유행 쫓지 말고 한 옷을 오래 입어라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쉽지는 않으니까요 요즘 분위기상. 네. 네네네. 근본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이게 또 요즘에 옷을 배달 시켜서 입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직접 원래 옷은 직접 입어보고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저기 그 뭐랄까 먹고, 같이 먹고 나가서. 네. 네. 같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하는데, 네. 이게, 바로바로 그냥 소비하고, 그 다음에 워낙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약간 품질이 좀 저하된 유행에 따른 한두 번 입고 막 나오는 그런 패션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워낙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바다 혹은 한 번 입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입는, 이런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의료 폐기물이 좀 많은 건가요? 이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네. 네. 아무래도 패션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주로 그렇고요. 유행에 네. 민감한 선진국들 국가에서 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어떤 민감도 이런 것들이 좀 낮은 나라에서 옷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라든가 지금 도시 발전을 꽤 많이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의류 폐기물들이 네. 쏟아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결국 그 나라들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결말을 맞게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류 폐기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네. 말씀 좀 주시죠. 네. 일단 이미 갖고 있는 옷을 오래 입고 그다음에 옷 소비를 좀 줄인다. 그리고 잘 안 입는 옷은 정리해서 뭐 이제 기부를 하시거나 중고로 네. 판매하는 거래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꼭 옷을 사야겠다면 중고 옷도 한번 거래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예. 옷이 있다면 차라리 기부를 하거나 차라리 판매를 해야지 그냥 버리면은 네. 이게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였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인터뷰를 1, 2부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 오늘 문자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달려야 하니? 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의료진이 고생이 많은 이 시국에 꼭 의사들을 자극하는 이유는 뭔지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0566번님은 금고 이상의 벌을 받을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될 일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또 호야님은 공무원, 국회의원, 회사원 어떤 사람이든지 아예 금고 이상을 받으면 취업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공평하게 이렇게 또 화끈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672번님 자동차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도 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렇죠? 의사는 별종입니까? 또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조부님은 도덕성이 없는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작별을 일단 하겠습니다. 알리의 이기적이야 들으시면서요. 마무리를 하겠고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